안녕하세요. 경주 민중당 당원 박경혜입니다. 이광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민중당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자, 민중당 소식 중에서 진짜 제일 핫 이슈, 당명 개정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당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전하려고 왔습니다. 당명 개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민중당에서? 예,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개정 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네, 이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총선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는 지도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당직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직 선거 기간과 당명 개정 기간은 좀 똑같다고 알고 네, 있는데요.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투표로 네. 진행됩니다. 네,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당원들께서 갖고 있는 핸드폰 모바일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당원들에게 각자 연락이 오겠군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를 뽑는다고요? 예, 당의 지도부, 당 상임 대표, 일반 대표,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등 네. 부문 대표, 그리고 도당 지도부, 그리고 경주시 지도부.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중앙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또 알기 쉽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당직 선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들이 진짜 오늘 모인 이유는요. 우리 민중당 경주 제시 당원으로서 우리 경주 지역위원장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경주 지역위원장 후보 누구죠? 예, 제가 출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났죠. 네, 이광춘 후보님 약속, 그럼 경주시 우리 당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왔습니까? 네, 두 가지를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외 정당으로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네. 우리 민중당이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된다. 진보의 가치를 펴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네, 하나는 22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경주시의원 당선시키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기 위해서 네. 여태까지 당 활동이 현수막이나 피켓 정당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과감히 버리고 네. 위원장부터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당 정치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면대면 정치 활동으로 정식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당 운영 마찬가지 선거 체계로 운영을 하겠다.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는요. 당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은 주인답게, 당은 당답게 만들기 위해서 월 1회 반드시 당원 정치학교를 반드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당원들이 당 생활을 기본해야 되는데 당 모임, 당 분해활동 보장하도록 예,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위원장이 직접 주민송으로 들어가서 우리 2022년에는 민중당원 경주시 의원을 당선시키자. 두 번째는 당은 당답게, 당원은 주인답게 이 기치에 알맞은 그런 어떤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중당 우리 경주 지역 위원장 후보님 마지막으로 포부 한 번만 힘 한 번 주는 우리 경주시 당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 노동자 당원 우리 대중들 우리 민중들 예, 그만큼 정치 활동도 치열하게 해야 된다. 예, 그 치열함을 이광춘이 앞장서서 열어 가겠습니다. 네. 이광춘 후보님, 저희들 정말 기대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당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주 민중당 화이팅! 화이팅!